우리 준동 라인 스피드 퀴즈 시작. 자, 동혁 룸메이트에게 불만 한마디 없습니다. 네, 자, 준의 킹덤에서 아이콘만의 강점은 뭐? 아이콘만의 강점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동혁 엔딩 포즈 가장 욕심내는 멤버. 아, 윤영이 형. 네, 그리고 준의 오늘의 운세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자, 동혁 아이콘에서 가장 재테크 잘하는 멤버. 동혁이? 네, 자, 준의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사는 거. 인터넷 쇼핑, 양배추즙. 네, 그리고 동혁 무대 실수한 다음에 나오는 버릇은? 웃음, 눈웃음. 네, 자, 준의 자신있게 할 줄 아는 요리. 짜파구리. 네, 자, 그리고 동혁 요즘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면 해. 아, 자, 준혜 챙겨 먹는 건강식이 있다면? 양배추즙. 네, 자, 동혁 요즘 내 노래 말고 많이 듣는 노래. 이승철 선생님의 My Love. 오케이, 자, 준혜 꼭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세 가지. 하나. 개념. 둘. 사람. 네. 개념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다닙니다. 야, 소지품으로 개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일단 개념까지 한 걸로 해서 저희가 12개 성공. 동혁 씨, 네네네. 룸메이트에게 불만 한마디. 룸메이트가 없나요? 저희 지금 다 개인방 쓰고 있어가지고. 와, 룸메이트가 없습니다. 맞아. 네. 웬열 성공했다. 네. 예, 성공했고. 예, 룸메가 없고. 네. 불만 사항이 없고요. 네네, 없습니다. 예. 아, 이러면 이제 또 너무 편하죠. 그렇죠. 독방 네. 쓰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멤버들 개인 각자의 그 공간이 예. 네, 그게 돼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있고. 네. 화장실이 달려 있나요? 네, 저 제 방에는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안방이구만. 네,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동혁이 방은 가장 커요. 네. 숙소 안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멤버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네. 그게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원수가 맞아요.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네. 화장실 두 개인데 나눠서 쓰다 보니까 제 방을 많이 들락날락을 하죠. 그렇다. 네. 그리고 약간 그 방에서 그 방이 주는 그 아늑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크다 보니까 방이. 너무 우리 6776번님 만약에 다시 룸메를 해야 된다면 네. 두 분은 누구랑 같은 방 쓰고 싶습니까? 이게요. 단 한 명. 꼭 해야 되나요? 네. 꼭이요?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현실적으로. 자. 저는 그러면 진한 형이랑 쓰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진한 형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바꿀래요. 누구? 생각해보니까 진한 형이랑 쓰면 안 되겠어요. 왜? 윤영 형이랑 써야겠어요. 윤영 씨랑 왜? 네. 왜? 절대 못 써요. 윤영 형이랑. 아니요. 살면 살아요. 왜냐면 저는 윤영 형이랑 살았기 때문에. 살아요. 하면 해요. 아, 근데 진한 형이랑 살면. 네.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진한 형. 그렇죠. 되게 잘 맞잖아요. 준혜 씨랑 또 진한 씨랑. 아, 잘 맞는데. 근데 순간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모두가 끔찍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야 뭔지 알겠다. 이제 그냥 안 맞는 부분이 그래. 있더라도 막 그냥 같이 살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누구랑 써도 굉장히 불편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행동에 네. 뭔가의 제약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제트크는 동혁이 잘한다. 본인이 꼽았습니다. 예. 저는 돈들도 이제 잘 저축도 하고 네. 대표도 해서 네.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그래요. 네. 노후는 송사부터예요. 그럼요. 예, 송사부터. 지금부터 해야죠. 그냥 아주 그냥 바닥 쫙 붙여야 되고. 네. 네. 준혜 씨는 재테크. 저는 사실 네?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네. 뭐 너무 그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래 살당한다고. 오래 살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네. 90세 넘게 살아요. 거의 지금 말하는 거는 네. 거의 한데 네. 아니 뭐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전재성 교수님이랑 네. 그러니까 저는 크게 그렇게 무력이 없는 편이라서 저는 명예를 원합니다. 아, 명예를 원한다. 명예를 원합니다. 팬 여러분들. 자. 도와주세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갑니다. 도현 씨 요즘에 많이 듣는 노래가 바로 이승철 씨의 My Love. 아, 네. 요즘에 너무 꽂혀가지고. 네. 왜요? 좀 갑자기 꽂혔나? My Love란 노래 원래 좋아했는데 네네. 그 태연 선배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버전을 요즘에 이렇게 퇴근할 때나 밤에나 샤워할 때 이렇게 들으면 퇴근송이구나.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퇴근송으로? 가사도 너무 좋고. 네. 원체 이승철 선생님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지. 네. 사랑이 좀 필요한가 봐요, 요즘. 그런가 봐요. 외로운가 네. 보다. 팬 여러분들. 잠깐만. 기승전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들으셨죠? 사랑이 필요합니다.